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구독자가 좋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다리쌤이 신납니다. 자,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문하게 되면 방명록이 있는데 1965년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 사인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체 외국 귀빈들이 방문을 했을 때 사인을 하는 방명록이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사인이 있습니다. 자, 학교 전경 및 위치도.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육군을 그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뉴욕시에서 허드슨강을 따라 위치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시는 내용은 학교 전경 및 위치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학교는 프랑스의 사관학교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관 생도들은 4년간의 교육과정을 갖추면서 학사 학위를 받고 곧장 육군 소위로 임관돼서 5년간 장교로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6년부터는 여성들도 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해서 현재 여자 사관생도가 15%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육군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해주며 재학기간 중에는 월급도 지불하게 되죠. 보통 1300명이 매년 입학해서 1000명 정도가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관생도들은 학과 성적 55%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력이 30% 그리고 운동이 15%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영상은 군사 훈련복, 그래서 선크림, 무릎 보호대까지도 일체 지급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군사 학교들의 어떤 훈련 과정의 복장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위장막서부터 뭐 방독면, 모포, 뭐 현재 뭐 야전삽, 일반적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죠. 또 훈련을 받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보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서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요. 평균 전체 학생이 한 4,600명 정도 되는데 남자가 한 3,800명, 여자가 한 780명 정도 됩니다. 아시아는 한 260명 정도, 대체로 전체 학생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백인이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라틴계가 한 10%, 흑인이 한 8%, 외국인도 한 5,60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학을 할 때에는 상당히 1300명 정도가 입학을 하지만 매년 졸업을 1000명 정도 간다 그러면 중간에 낙오가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공부를 트랜스퍼해서 하는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만두게 돼서 한 300명 정도 평균 그만두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학년별로 해서 학년별 명칭이 있게 되는데 1학년의 명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는 졸업 때까지 1050일이 남았을 때 어떤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정치인의 지명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시는 것은 1학년에 두 학기, 2학년에 또 두 학기, 3학년, 4학년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스트포인트의 학생을 지명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는 미국의 부통령,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외에도
육군 장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졸업까지 500일이 남은 과정에서의 3학년 과정이 되겠죠. 3학년 과정의 교과 과정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군사훈련이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역 군인이 지원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숙사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침대, 보통 이제 평수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옷 보관하는 옷장, 그래서 이제 정복과 훈련복 뭐를 걸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서랍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서랍에는 이제 뭐 바지, 양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숙사 내부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책상과 책꽂이가 구비되어 있고요. 간단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비치되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졸업 준비와 군인으로서의 준비 과정을 하는 기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또 전공별로 이제 졸업과 함께 군인으로서의 각 병과에 맞게끔 여러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뭐 메디칼도 있을 수 있고요. 정규 직업 군인으로서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역과 함께 군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진출하기 위한 과정의 서약 선서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군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이제 신이 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불안감도 또 희망도 여러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